언니야, 언니 원래 지금 집에서 놀고 계셔? 아니요. 엄마네 가게 일단이 어떤 가게야? 엄마 식당. 식당. 우리 언니는 원래는 이런 술 장사, 물 장사가 맞아요, 언니. 근데 사주 팔자가 원래 둘러보니까 일부 종사를 하기가 조금 힘들어. 결혼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와 상등한 뭐를 해야 돼? 장사를 해 먹거나 아니면 신랑하고 조금 떨어져 지내거나 이해하셨지? 뭐 신랑이 좀 몸으로 쓰는 일을 한다거나 형사나 이렇게 밖으로 조금 도는 직업 뭐 건설이나 그래서 출장이 좀 잦은 직업이 맞아요. 이 대주 뭐 하시오 언니? 신랑이요? 지금 컴퓨터 그 동업하다가 지금 저기 그 가구 파는 걸로 이직했어요. 지금 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2개월? 2개월? 네, 배우고 있어요 지금. 배우고 있어? 근데 이 대주랑 언니 공방 좀 떨어져 지내거나 아니면 한 집에 둘이 같이 있어도 등을 돌리고 있어야 돼. 근데 둘러보니까 언니야 잘 들어봐 언니. 우리 이 대주님 자체가 언니 집안 환경 집안 환경도 그렇고 자라온 환경도 그렇고 평탄치 못하다 그래 언니. 그래서 내가 어때야 돼? 엄마 노릇도 해야 되고 마누라 노릇, 애인 노릇 이런 노릇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남자랑 살면 육갑칠갑을 하고 살아야 된다 언니. 무슨 얘기인 줄 알아? 그 이때까지도 그래 왔을 것이고 또 앞으로 남은 여생도 이 부부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내가 희생을 많이 해야 된다 언니. 이해하셨어? 네. 그리고 또 이 대주 자체가 언니 예? 직업을 하나를 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 왜? 이 사람 사주 팔자에는 언니 기술이라도 섬겨야지 하나를 계속 이어간다 하거든 언니. 그래서 대주 자체 사주 팔자가 그러하니 내가 알고는 있어야 돼. 그러니까는 언니가 단단하게 가지 않으면 이 가정이 위태로워. 그러니까 가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그냥 여자이면서도 가장의 역할을 하고 살아야 되고 내가 엄마의 노릇을 하고 살아야지 이 대주랑 응? 이어갈 수 있어. 그리고 또 내가 엄마 역할만 해야 되냐. 여자로서도 어때? 항상 가꾸고 뭐하고 해야지 가정이 움직인다. 근데 두루시고 살피시니까 언니야 공방수가 이 이별수가 언니 한 2년에서 3년 정도 된 것 같아 언니. 응? 편치 않다. 집에서 잔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내가 숨죽이지 않으면 맞아요 틀려요? 네, 맞아. 내가 숨죽이지 않고 내가 애달프지 않고 내가 참고 살지 않으면 이 가정이 이미 빠그라졌어 언니. 결혼 처음부터 그랬어 언니. 처음부터도 언니 위태로운 시작을 했었다 그래. 왜냐면 이 남자가 많이 가지고 오질 못했어.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이런 아빠에 대한 가장으로서 이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언니 네가 이 가정을 언니야 이끌어 가기에는 참 힘들었다 그래 언니. 그 다음 내가 각시기주를 이렇게 언니를 두르고 살피니까 아이는 머리는 정말 똑똑해 언니. 내 사주 팔자가 내가 방울부채를 들 만큼 내가 사주가 빡세고 언니. 그 다음 언니 몇 월생이야? 8월이요. 빡시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가 남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한 남자랑 살기에는 너무 힘들어. 언니 역시 자체도 내가 내 끼를 누르지 않으면 번호표 대고 언니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 사람하고 언제 끝나냐. 그러니까 찝쩍찝쩍 된다는 얘기야. 나는 꽃이라는 얘기야.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눈에 언니가 여자들이 봤을 때 남들이 봤을 때 그냥 그 나이 먹은 여자라고 볼지 모르지만 남자한테는 어때? 에? 꽃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이를 분분하고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자가 넘나드는 사주야. 내가 자제할 뿐이야. 커트커트 할 뿐이야.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언니 너는 장사를 해도 밥 장사를 해도 술이 꼭 들어가야 되고 이해했어요 언니? 네. 하다못해 선술집이라도 해야지 내 돈이 어때? 곳간이 채워지는 형국이라. 이해하셨어? 네. 그리고 어디 가서 점을 보고 너 보고 내림받아라 무당대라 하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라. 무당집 단골래 다니면서 가물을 적쳐가야 된다. 그러신다 언니. 근데 두르시고 살피시니까 이 집안에 언니야 3년세 예? 3년세냐 5년세냐 이 사이에 양가 내 부리에서 양가 내 부리에서 사돈 내 팔촌이라도 곡소리가 났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성주가 편안하지 못하니 내 부부 공방이 나는 형국이라 그러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돌아가실 분이 대기 타고 있다. 딱 두 분이라 그러신다, 언니. 잘 생각해봐. 이 점사 내리고서 언니 두 분 정도 계시대. 한 분은 가시려고 번호표를 뽑고 계시고요. 네. 한 분은 번호표를 받고 하시고 한 분은 아프시는데 간당간당하고 넘어가신다 그러셨니. 그러나 그분도 어차피 나름 날거지는 해놨다 그러셨니. 언젠가는 가실 분이라는 얘기시오. 그러니까 줄초상이라는 얘기야. 그러니 언니 너 이 신축년이 편치 못하다 그래. 왜냐하면 이 언니가 지금 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도 문서가 자꾸 들어오고 성주가 편안하지 못하니까 에? 성주 안땅 성주 바깥에 어? 성주가 편안하지 못하니까 언니 내가 자꾸 어떤 문서가 들어오고 변동 이동수가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사 계획을 하거나 아니면 창업을 한다는 소식이 올해 내년에는 천하 없어도 들린다 그러셨니. 근데 그 문서도 가려서 받아야 되는 문서라 그러셨니. 궁금한 거 물어보셨니. 저 이제 이사. 내가 아까 그러잖아 문서. 창업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연줄 넣어서 언니 계획하신 게 있으실 거라 그래. 근데 지금 이사하는 집이 작아셔요, 언니? 아니, 전세요. 전세. 근데 옮기시긴 하셔야 될 거야.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전세로 옮기셔, 다시. 네네네. 응? 네. 근데 여기서 오래 살 집이 안 돼, 이사할 집도. 응? 분명히 이 내가 3년세, 4년세에 또 한 번 변동이동수가 든다 하신다 그러셨니? 응? 뭔 얘기인 줄 알겠지? 그러니까 이사는 하셔야 될 거야, 언니. 네. 그 다음에 언니 아이 없니? 했어요? 아니 말고 난 자식 없냐고. 지금 자녀요? 어, 있어요. 둘 있지. 거기서 하나는 조금 멀리 떨궈져 보내야 된다 그래. 기숙사 있는 학교를 보내든 멀리 학교가 멀리 떨어져서 난중이라도 그래야지 그 자손나비도 평쾌단다 그러셨니. 딸 아들이에요. 첫째가 딸이야. 아들이야. 고자식은 조금 밖으로 많이 돌 자식이다 그러셔. 이해하셨지? 네. 궁금하신 거. 변동 이동수는 들으셔서 변동은 하셔야 될 거고, 언니 니가 내년, 내후년에는 뭔 가게를 하든지, 언니가 혼자 독단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랑 같이 해서 그 물려받아서, 그거를 이어가든지, 내 문서를 가지고 움직이신다 하셔, 언니야. 근데 잘 위치랑 선택을 하고 가셔야 된다. 안 그러면 내가 많이 힘들겠구나, 내 얘기 주가. 네? 이해했어? 또 궁금한 거. 애기 아빠하고는 재작년에 그렇게 한번 떨어져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래요. 계속 안 맞아서 그게 제가 좀 그래 마음을 내가 많이 안 내려놓은 게 자꾸 진짜 싸우게 되더라고요. 많이 싸울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또 이해하면 조용히 넘어가는데. 근데 믿음 자체가 없어. 서로? 언니 너한테. 신랑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근데 가장으로서 이런 믿음, 내 남자로서의 믿음이 별로 없어요, 언니. 근데 이 믿음을 언니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야. 내 내주가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근데 비단 이 집안에 지금 상문바람이 불고 조상바람이 불어서 이 성주가 편안한 게 아니라 원성주, 집안에서 내려온 성주가 편안하지 않았다 그래, 언니. 이해하셨지? 무슨 얘긴 줄 알아? 옛날에 집에서 부뚜막을 만지고, 언니, 예? 집안에 대청마루를 없애면서 이 집안이 편안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옛날에 소 키우면 속 키우고 마구간 있지. 이런 데를 고치고 나서 이 집안이 언니 편치 않았다 그래. 언니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이 박씨 집안에. 박씨. 이 대준의 집안에 편치가 않았어. 그래서 여기 집안이 환란이 많았을 거야. 부모도 하나도 없어요, 언니.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대주도 불쌍한 사람은 맞다, 그래. 그래서 그 안쓰러운 마음에 언니가 놓지 못하고 있었어. 근데 앞으로도 놓지는 못해요, 언니. 예? 그래서 우리 언니가 눈물바람을 많이 하고 살겠다, 그래. 지금까지도 그랬고야. 앞으로도 그래, 언니. 언니 니 자체가 가정을 언니 너 역시도 부모의 그늘이 있다고는 하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 아니거든. 내가 내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 내 노력에 의해서. 근데 이 박씨 집안을 시집을 오니 이게 더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쇠꼬 키워나가기가 우리 힘들다. 가정을 지키기가 언니야.
그런 연인이가 얼마나 애달프며 살았겠냐 언니. 그래 안 그래. 근데 신춘영도 우리 언니가 마음을 좀 곱게 잡아먹고 언니야 타독 나를 다독이면서 가야 돼. 근데다가 우리 언니가 갱년기도 조금 오셨어. 그래서 몸이 사지육신이 좀 많이 아프다. 언니야. 그래서 마음이 참 안쓰럽대. 기주 보면서. 왜냐하면 보기에는 날라리 빵꾸처럼 보이고 성격이 좀 있어 보이거든. 외모상은. 근데 내가 살아오면서 쌓여있는 게 남들만 좋아 보이지. 너 아프고 힘든 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신다. 이해했지 언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현재의 만족을 하기는 하되 감사하다 생각하고 하기는 하되 내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고 이 집안은 박씨 집안을 조금 잡아야지 우리 신랑이 한 군데서 일을 하더라도 승승장구를 하지 원 골맥이 원 골수가 풀리지 않으면 응? 우리 대주가 서서 그나마 이제 20년은 그래도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 울지 마. 사회생활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이 대주를 갔다가 언니가 조금 있으면 한 10년만 있어봐 언니. 그러면 어디다가 집어넣기도 힘들어. 어디다 지금은 알아봐가지고 언니가 쑤셔넣거든요. 뭐 이거라도 해봐 달래 먹기로. 근데 나중에는 그것도 힘들겠다는 얘기야. 그럼 네 고름 아니냐. 좀 세월 능력은 없는 것 같아. 내 입장에서 보기는 그게 좀 힘들어. 근데 언니가 그 생활 능력 때문에 언니가 놓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기주님이 이 남태주를 놓지는 못할 거라고. 왜? 갈 데가 없어. 이 대주가. 그거를 알아. 본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거기에서 뭐 받아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안 가져가면 다행이고. 되게 많이 외로워하는 뜻도 신랑이 제가 이렇게 밖으로 돌지도 않거든요. 되게 의심도 좀 많이 하고 그래요. 언니가 스스로 그렇게 돼. 언니도 모르게. 이해했지? 아니 신랑이 저를 왜냐면 끼가 많으니까. 내가 얘기하잖아. 보기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아줌마처럼 보이는데 그 나이 딱 또래 여자처럼 주부처럼 보이는데 신랑이 생각 왜냐면 자기가 자신감이 없는 거라. 어른들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자기가 자신감이 없어. 마누라한테 대한. 왜? 뭔가 없잖아 자기가. 남자로서.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무능력함에 한 번씩 무너질 때가 있는 거라 언니. 자괴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왜 언니 네가 뭐를 하면은 이 기주가 다 가서 알아서 다 해버리거든. 이해했지? 예? 없다 하면서도 생활고에 그래. 딱 부딪히면 이사도 척.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척. 뭐가 생활이 분명히 안 될 텐데 한데 막 알아서 막 해버리거든. 나도 모르게 돼. 좀 메꿔 나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조문 좀 모아 그 없다 없다 해도 모아놓고 있는 영국이거든. 언니 니가 이해했어. 여기서 뭐를 이렇게 훑으려고 하니 언니야. 여기 집안이 너무 어지러워. 이 대주 집안이. 이해했어 언니. 그리고 심란해. 그게 조금 많이 궁금해서 의뢰를 해봤어. 어쩌든 좀 헤어지고도 싶고 감당이 안 될 때가 이제 참아오고 이게. 그리고 이제 언니 너도 이 대주한테 이제 속상하니까 될 수 있으면 의기소침안 하게 하려고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한 번씩 확 튀어나와. 이렇게 설거지하고 있다가 이렇게 일상 청소하고 있다가도 한 번씩 툭 이렇게 한 번씩 툭 이렇게 뼈 있는 말 있지. 진짜 어디로 도망 못 가는 말 있지. 숨고 싶은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거든. 그럼 또 신랑이 꼬랑지를 훅 내려. 이해했어? 그러다가 이제 한 번씩 참다가 언니한테 빨갛게 하면 언니 넌 너무 속상하잖아. 예? 신랑하고 궁합을 맞으니까 만났겠죠. 근데 이 여기는 해운년마다 언니 집안에 조상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해운년마다 우리 둘하고 맞지 않는 해운년이 오잖아요 언니. 그럼 자꾸 부딪혀. 순탄하게 안 넘어가고 이제 좀 찌그락찌그락 거. 찌그락찌그락이 아니라 그냥 총나라 칼나라 싸워야 돼. 예? 누가 굽히지를 않아 그때는. 내가 스스로 확 내리면서 아우씨 내 팔자 그지 같은 팔자 하면서 이렇게 수그리지 않으면 이게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예? 이해했지? 그래도 버리지는 못해. 죽었다 깨도 안 버려. 절대 안 버린대. 내 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애기 아빠하고 말장난으로 큰 애가 지금 10살이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되면 우리 깨끗하게 헤어지자 그랬거든요. 못 헤어지는데요. 못 헤어져요, 본인이. 아, 네, 제가? 네, 그 그렇게 사람... 막 날라리 같은 여자는 못 돼요. 배뽀 크고 그런, 가정을 이끌어갈 때는 배뽀가 있어요. 근데 이 가정을 깰 만큼의 배뽀는 없어요. 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말하잖아. 본인 너무 세 보이는데, 다른 사람 언니 너속 몰라. 이해했어? 몰라. 이 가정 유지돼요. 근데 이 박신의 뒤에 있는 이런 집의 묵은, 응? 묵은 거. 그거는 털어야지. 이 대주가. 원기가 솟아. 조상도 있을 것이고, 집안에 업도 있을 것이고, 언니. 그게 해야지만 본인이 조금 수월하게 한 직장에 쭉 이어가는 거야, 언니. 직업이 계속 바뀌, 이거 지금 들어간 것도 얼마 있다가 또 그만둘 거야, 몇년안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 사업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투자가 됐거든요. 이 사람은 몸으로 움직여야 돼, 몸. 아, 이런. 근데 제가 봤을 때 천성이 게으른 것 같아요. 몸을 좀 움직여야 돼. 게을러요. 몸을 움직이는 움직여야, 아니, 것이 몸을 움직여야지 이 사람이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생각만 많아요, 언니. 맞아요, 소심하고. 맞아요. 생각만 엄청. 그러니까는 둘이 바뀌었다 그러잖아. 여기는 여자 역할을 해야 되고, 언니는 남자 역할을 해서 막 움직여야 돼. 에너지가 더 많아, 여기가. 몸은 힘든데 그 에너지를 쏟고 나야지. 내가 그러잖아. 이런 신과물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몸을 막 움직이면서 막 해야지. 밖에 나가서 왕성하게 그만큼 말도 많이 하고, 어서 오십시오, 뭐해 하고, 사람도 다뤄야 되고, 오너 성격을 있어서 친구들끼리 모여있고, 뭐를 해도 너는 이거, 너는 이거, 너는 이거, 이렇게 딱딱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그게 집안에서도 절실히 드러난다고, 언니. 이해했지? 그러니까 둘의 헤어짐은 없어, 언니. 이해했어, 언니. 떨어져 있으면 있어도, 헤어짐은 없어. 본인 자체가 또. 왜 잡고 살아야 돼? 남자를. 이해했어. 근데 이게 이놈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똑바로 안 하니, 내가 얼마나 울화통이 나겠어요, 화병이. 그게 지금 갱년기가 조금 왔어, 언니. 그러니까 사람이, 여자도, 남자도 갱년기 때 그게 한꺼번에 확 오는 게 아니거든. 1차, 2차, 이렇게 오잖아. 근데 이런 갱년기가 좀한 번씩 올 때마다 훅훅훅훅 몸은 힘들고, 내가 가장의 노릇은 해야 되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가 힘든 거라. 그래도 신축년 그래도 잘 넘어가기는 하는데,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조금 시끄럽더라. 이해했어, 언니? 나는 문제가 없어, 이 양반은. 항상 그랬고. 나로 인해서 힘들고, 힘겨움이 오는 게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힘겨움이 오는 사주야, 언니. 그리고 돌아다녀야 돼, 언니는. 제가요? 네. 막 움직여야지 덜 아파. 이해했지? 그러니까 힘내시고, 신축년 잘 넘겨봐, 언니. 예? 예? 신랑 다독다독거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봤는데 두 분이 대기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올해네. 내년까지요. 아, 내년까지 그렇게 네. 올해는 있네요. 네. 한 분은요, 정해져 있고, 한 분은 지금 정해져 있고, 한 분은 세시로 또 들어와요. 근데 나이 드신 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언니. 연세가 지극하게 드신 분이 안갈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갑자기 급살로 누가 병원에 입원한다는 둥, 어? 예? 이해하셨지? 하신다 그런다고, 언니. 예? 한 분은 아예 정이 날바지를 좀 정해져 있어요. 2, 3년 새 하여튼 이 집안의 곡소리는 2명 난다 그래. 아, 저희 집에. 네. 이 곽씨 집안, 박씨 집안, 이 아, 네둘 다, 부리가. 아, 맞아요. 지금 네 부리가. 아빠가 아프시고, 어머니가 안 좋으세요, 지금. 네 부리가. 그러니까 곽씨에도 외갓집이 있을 거 아니야, 본인 친정 엄마 쪽으로. 박씨에도 여기 외갓집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부리 포함해서 네 부리가 치고받고 한다 그래. 그래서 편치 않겠다 그래. 알겠잖니? 너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응? 그럼 애기들은 뭐 이제 크게 적이는 없어요. 지금 애들이 문제가 아닐 텐데. 아, 그래요?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쓰이는 거는 정신이 애들도 신경 쓰이고 주머니도. 그러니까 내가 우울할 수밖에 없지. 이게 한 2, 3년 됐다. 2, 3년이 아니라 저는 44살이잖아요. 쭉 그런 것 같아, 내가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이 대주랑 결혼하면서.
삼신자손 낳으면서 어쩔 수 없어 언니. 이해했지? 여기요.